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라디오 촬영이 있어서 이제 대구 KBS 방송국 가고 있어요.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이 되네요. 그냥 소리만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. 사람들이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더 부담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라디오가 영상 촬영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찍어보겠습니다. 도착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. 앞에 이제 방송국이 보이는데요. 네, 여기가 대구 KBS 방송총국입니다. 제가 여기 두 번째 왔는데요. 저번에는 이제 와서 연주는 안 하고 오늘은 연주하러 왔습니다. 네, 2층으로 왔습니다. 2층으로 오니까 라디오 근결이 보이네요. 마지막 세 번째 곡 네. 할게요. 예, 예, 제가 큐 드리면 시작하면 됩니다. 네. 첼로는 잘 잡히나? 선생님 지휘하잖아요. 맞아요. 나머지 찍어줘요. 다 그지. 뭐 독재하시게. 청소서 이렇게 할 때. 우리 그럼 처음부터 한번 쫙 해볼까요? 네. 지금 뭐 해보고 싶다요 그냥. 이쪽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 방송실. 네, 이제 라디오 대기 중입니다. 네, 이제 제가 연주를 끝나고 간단히 연주자 선생님들이랑 커피 한잔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. 라디오 처음 첫 연주였던 것 치고는 생각보다 긴장은 많이 안 했고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라디오니까 제가 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이 듣는 소리를 제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더 집중하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라디오 하는 거는 할 때는 못 찍고 제가 음원을 받았는데 음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 곡 청해 들으면서 오늘 또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. 오늘 스튜디오 마크 함께해 주신 김성현 씨, 한예민 씨, 박승원 씨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마지막 곡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성현의 피아노 그리고 박승원의 첼로 연주로 리스트의 사랑의 꿈 역시 저희 스튜디오 실연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
보셨나요? 저의 첫 라디오 출연 영상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. 아, 라디오 첫 출연은 아니고 저의 첫 라디오 실황 연주 일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브로박 채널 좋아요, 구독,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일상으로 찾아뵐게요.